멧돼지가 아니고 미띠기. 미띠기요? 예. 아, 그게 왜 그러세요? 먹이려고. 벌써 이쁘지 않지?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일하고 잡으러 댕기면 멧돼지 잡는 게 솔직히 장난이 아니에요. 오, 마나라. 어떻게 먹어요? 이제 잡아다 주면 영감이 다 해요. 자기가 반찬은 자기가 다 해요. 오, 아, 메뚜기 반찬. 메뚜기 반찬도 하시는 거예요? 예, 오만큼 다 해요. 요래 잘 말려다 쪄서 볶음아. 얼마나 고순지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. 수만 마리 되겠어요. 근데 시발 영감은 뭐 하는 거예요? 아이고, 내는 세수도 못하고 아침부터 일을 쇠빠지게 하는데 영감은 꽃단장 중이에요. 결국 바로의 얼굴을 거울을 한 50번 쳐다볼게라. 그건 내 모습이 왜 변하지는 않았나. 그래가지고 이 몸이. 근데 나이에 비해 진짜 젊어 보이세요. 네.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70. 와. 하나. 이봐요. 오. 그렇게 안 보여요, 진짜. 정말. 동안이 뭔데? 동안? 네? 동안이 뭐래? 아버님 얼굴이요. 영감이 내보다 한 살이 어린데 저라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려 보인다니까. 어디 나가면 막 다들 우리를 부부로 안 보고 남매로 본다 인겨. 과연 내가 요리해도 짱이었죠. 내가 해가지고 이 참맛이 났을지 우리 숙이 먹어보면 참맛있다고 극찬할 적에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 우리를 또 이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. 어머님들이 그래. 저러시잖아요, 원래. 가족 생각하는 마음으로. 네. 고마, 요리 참맛이 뭔지. 영감이 저래 벗게만 오닥거리니 내는 막 혼자 밭으로 출근을 한다. 요 뭐 꼬치, 깨, 뜰깨, 참깨, 다무지, 배추. 뭐 오만 잡곡 다 해놨어요, 조금 조금. 조금씩 지은 밭이 이만큼인데 이래 혼자 농사 지은 지도 벌써 40년이에요. 이게 농사 짓는 게 시래그지도 않았는데 오만은 내가 오만 안 해도 자기가 안 해도 이걸 해내게로 오만 자꾸 믿어요. 믿고 아예 믿고. 힘든 일 하시네요. 그러다가 뭐라도 아니죠. 이거 자네 믿고 노잤는가 이카죠. 이칸다고 이렇게. 내 젊었을 때 좀 봐요. 바바리 좀 날리면서 나도 잘 나갔지. 근데 내 결혼해갖고 뭐 우리 영감이 반일에 영 소질이 없더라고. 그래서 참이나 좀 만들어라 했더만 그때부터 요리에 취미를 붙여갖고는 아예 부엌을 차지한 거라. 그때부터 내조는 영감이 외조는 내가 막 꼬레 뒤벼서 때릴게. 또 입에 확성기가 달렸네. 막 동네 장피하고 이름을 자꾸 불러. 이거 뭐예요? 아이고, 우리 숙이가 밥 메고 하는데 김 메는데 참 해왔지. 아이고, 오늘 메뉴는 뭔가 보입시다. 문어에 동그랑땡에 멧돼지 볶음까지 구슬 많이도 치렸고 뭐. 좋으시겠다. 다정하신데요? 네. 칭찬이라 그런 건 극히 인색해요. 아유, 나 진짜 할 말 칭찬 좀 해주면 그만. 이거 한우에 꽃게 올라가서 숨을 좀 죽였는지. 뭔가 바뀌었죠? 힘들었네. 저는 그런 시다단 말을 하고 싶지를 않네. 참 그래도 이 사람아 내가 이랬을 때 이랬을 때 하, 참 영감 잘 나니다 그만. 더 힘이 나서 더 잘 났긴데. 성격 나름이래. 나는 그런 칭찬 같은 거 그런 거 받고 싶다 안 하고 주고 싶다 안 하고 그런 사람이래. 무뚝뚝하세요. 그래도 참 48년을 이래 그 답답한 우리 숙이하고 48년을 산 윤정 고은정 다 들어가죠. 아, 말로 하면 날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. 아, 한마디에. 아니야, 단절이 없으면 그게 칭찬 아닌가. 어머니 뭐 하시려고 해요? 아니, 내가 좀 도와줘야 그 빨리 좀 가지. 이게 깜깜해야 여기 부엉이 옛날 늑대 호랭이 나오던 곳이라 여기가. 아이고 영감, 오늘 뭘 잘못 먹었는가. 웬일로 자진해서 밤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. 어째 하는 부엉은 양 시원찮구만. 올라가세. 또 해도 다 져가고 할게. 어이, 왔는 집에 한 골이라도 메야 되지. 한 골도 안 메고 가려고. 아이고, 난 저놈 할 말. 그러면 그럼 집에 가 밥이나 하소.
내 이따 데리러 올게요. 집에 가서 내 밥 해놓고 다 하고 다 해놓고 내 자네 저 바로 가시네요 진짜. 네, 알게요.